11번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 문제구나. 관계사 문제구나. The result blank the couple chose to stay featured the private beach 라고 나와있어요. 일단 얘는 지금 보니까 이거 선행사잖아요. 네. 선행사에 있으니까 먼저 be는 제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봅시다. 커플이 선택했다. 머물러 있기로 어디에 featured a private beach 요걸로? 그러면은 이건 이상한데? 그 얘는 뭔데? 얘가 주어잖아. 그 여기 동사가 지금 어떤 거예요? 아, 이렇게 묶이는구나. 그럼 얘가 지금 동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리조트긴 한데 어떠한 리조트? 커플이 머무르기로 한 그러한 리조트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뭐 프라이빗 비치를. 그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 문장 어때요? 커플은 choose to stay. 머무르는 거 나왔습니다. 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하죠. 얘가 뭐니까? 이거 자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 없어도 되니까 일단은 이 관계 대명사가 오면 안 돼요. 남은 거 D밖에 없네요. 관계 부사 where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